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매장. 과연 누굴 만나러 모인 걸까? 눈웃음하고 애교살. 무한한 매력의 주인공. 여심을 품은 청년 여진구.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여진구. 네. 오늘은 직접 떡볶이 판매에 나섰다. 부장님. 그런데 어째 팬들은 떡볶이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예쁘고 좋아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걸 뽑아서 들어왔습니다. 여진구 씨에게 반한 건 팬들만이 아니다. 해를 품은 달에서 호흡을 맞춘 김유정이 깜짝 고백을 해 화제가 됐는데. 진구 오빠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기엔 좀 그런. 아, 또 그 막 찍다 보면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사귀기도 하시잖아요. 그럼요. 극중에서만 만나기엔 너무 잘 어울리는 두 사람. 김유정에게 고백받은 소감은 과연 어떨까? 그래 유정아 좋아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 마음까지 아름다운 순수 청년 여진구.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잘 자라주길 바랄게요.